오늘은 뒷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밭 가는 길. 뒤에 밭은 밭자랑해야지. 계단만 올라오면 됩니다. 생강나무 꽃 옆에 메리골드도 심어야지. 여기도 비타민 나무가 있지요. 아욱도 있고. 텃밭인데 지금 어디 갈 거냐면 그다음에 자, 짜잔. 여기가 산밭이에요. 산밭. 꽃 따줘야 되는데? 어? 다 따줬나? 아직 안 땄구나.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있습니다. 되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가 제 방이고 요건 뚱딴지 돼지감자. 여기는 이제 또 심어야지. 마늘을, 하우스 마늘 수확했고. 금화규 밭입니다. 금화규 지난번에 심었는데 요렇게 요정도 컸네요. 씨가 무근종자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뒤에 밭입니다. 하우스 세동은 마늘 수확 끝나고, 여기는 하우스 마늘 끝나고 이제 아마 여기에다가는 고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이 명아주는 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 도대체. 번식력 갑이야. 하우스를 빠져나와서 잡아야 돼. 여기 호프가 어리도 호프. 여기 금화교 심어놨고. 금화교 이파리. 올해는 금화교를 열심히 수확해야 됩니다. 이건 호프. 호프라고 들어봤나요? 호프. 이거는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프예요. 의성의 그 호비든에서. 여기 올해는 꽃 좀 딸 수 있겠네. 여기 지금 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안 보이네. 호프가 세 그루가 죽었나봐. 작년에 관리를 못해가지고. 여기 호프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거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조만간 뿌리로도 번식을 해서 이게 맥주 원료인 호프 꽃을 딸 수 있는데 올해 보겠습니다. 호프 꽃. 그다음에 우리 복숭아 나무. 어젠 사과 나무 보여드렸죠. 오늘은 복숭아 나무. 어제 그 밭에는 천도 복숭아가 있고. 요건 개두릅 엄나무. 엄나무. 얘는 복숭아. 봉진 아직 안 씌웠어요. 조금 더 있다 봉진을 씌워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엄마의 손길 구석구석 부지런하시지. 이거는 아마 찰옥수수가 아니고
매옥수수인데 좀 다른 종자라 밭에다 안 심고 여기 뚝에다 심었어요. 왜냐면은 옥수수는 변이가 심하게 오니까 따로 심었어. 자, 예쁘죠? 우리 마을. 오, 비타민 나무 여기 보이네. 자, 복숭아 나무가 꽤 많아. 충분히 우리가 먹을 거는 되는데, 이제 품종이 각각 다르니까. 아, 두 그루야? 한 그루, 세 그루. 아, 세 그루인데. 여기 이게 저절로 나왔네. 금화교가. 금화교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얘는 필요 없는데. 얘는 맛있는 아이셔.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셔. 아이고, 여기는 우리 집에 공간인데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짜잔, 뒷반. 여기는 쪽 달래파를 뽑아야 될것 같아. 이거는 아오. 가시 꽃이 폈어. 우리 집은 비타민 나무 농장이라 곳곳이 비타민 나무인데요. 이건 생강나무 꽃. 봄에 이거 잎 따서 장아찌 담아도 맛있어요. 생강나무. 미스 김랄라 안녕. 이건 교육농장으로 사용하던, 얘는 냉초라는 겁니다. 냉초. 그리고 보리똥, 보리수. 옥상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 아빠 뭐 고민 중? 뭘 찾아? 자, 옥상으로 가볼게요. 옥상은 위험해서 막아놨어, 혹시. 옥상은 짐이 가득하네. 옥상에서 보는 마을 풍경이 또 멋지지. 이렇게. 해마다 드론샷이다. 저기 섬이 보이고, 어제 갔던 밭은 저기 하우스 많은 곳 뒤쪽에 있어요. 마을이 이쁘죠? 할아버지네 집. 요건 이제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아버지 뭐 바빠 아침부터. 논하고 저 앞이 바로 호수. 뒤에 하우스. 300평. 이게 300평밖에 안 되나? 그러면은 총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나? 20평. 그러네? 뒤에가 이렇게. 저기 처음에 비타민 나무 심었던 거
여기 골짜기 사이 어디냐면 저기 우리 논 위에. 오늘은 여기까지. 그 금화균은 집하고 가까운 데 심어야 수확이 편하니까. 아주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겁도 없어. 자, 비타민 나무 농장 잘 보셨나요?